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초버섯 TV입니다. 와, 여러분 오늘은 향도 좋고 맛이 좋은 산나물 우산나물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 나물이 우산나물입니다. 이 우산나물은 국화과 열애살이고요. 효능을 보면은요, 거풍, 혈전, 해독, 혈액순환, 염증성 질환, 종기, 부스럼, 대상포진, 관절통, 사지마비, 요통, 근육통, 통증 완화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아, 이 한약명으로는 토화산이라고 합니다. 이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할 때 관절통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. 성질은 따뜻한 성질이고 독이 없습니다. 아, 이 우산나물과 함께 쓰면 안 되는 궁합이 맞지 않는 그것은 생강입니다. 생강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. 같이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. 대상포진, 부스럼, 종기, 혈액순환, 특히 혈전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우산나물. 와, 여기 제가 우산나물 군락지 왔습니다. 이 우산나물은 삶아서 무침해 드셔도 맛있고요. 또 장아찌를 해 드셔도 참 맛있고요. 김치 해 드셔도 정말 별미입니다. 그리고 향도 좋고 식감도 좋고 나물 자체도 부드럽고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제가 여기 군락지 왔는데 한번 붙여봐 드릴게요. 지금도 채취해서 나물로 아니면은 장아찌로 김치로 해드시기에 딱 좋은 그런 보드로함이 있습니다. 여기가 산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요. 깊어요. 이렇게 보면은. 그리고 여기가 땅이 좋아요. 굉장히 땅이 좋고, 그리고 거느리졌어요. 그래서 지금도 나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보드라움이 있어요. 와, 진짜 우산 활짝 피우는 것 같죠? 여기에 애기 토끼들이 뛰어놀고, 그래서 토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데,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쭉 빚어봐 드릴게요. 지금 벌써나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봉우리가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. 뿌리는 관절염에 좋고 약성이 아주 좋은 우산나물. 이 우산나물과 비슷한 또 나물이 식물이 있어요. 삭단나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은 그거는 유독 식물입니다. 독이 있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. 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제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요. 요 우산나물은요, 여기 한 장이 잎이 끝에 가서는 이렇게 토끼기처럼 갈라져요. 이렇게. 요게 특징이에요. 우산나물의 특징. 잘 아시겠죠? 완전 군락지예요. 와. 제가 한번 쭉 비춰봐 드릴게요. 얼마나 많은지. 저기 보이는 게다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. 그렇죠? 이렇게 컸지만, 아직 이 천, 그늘이거든요. 이천다 나무가 우거져갖고 그늘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, 그늘져서 굉장히 나물이 아직은 부드러워요. 이렇게 커도 굉장히 부드러워요. 큰건 이렇게 큽니다. 그거 한번 보세요. 와. 이렇게 커요, 우산나물. 우산나물, 김치, 장아찌, 나물무침, 묵나물, 또 바로 삶아서, 바로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이 좋고요. 볶아 먹어도 맛있고. 저 강원도 쪽은 흔해서 뭐, 별로 인기가 없다는데, 실제로는 효능도 엄청 좋고요. 맛도 엄청 좋아요. 쓰이는 용도로 또 다양해요. 먹는 방법이 김치로 담아 먹어도 별미고, 장아찌로 담아 드셔도 맛있고요. 향도 있고. 저 개인적으로 이 나물을 참 좋아합니다. 예, 우산나물. 토화산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혈전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
우산나물 토화산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